관계 교수께서 발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희한한 경험을 온몸으로 한 사람입니다. 과거 방송사 때 그 자진 사퇴를 한 것도 아니고 일부 이사들은 속된 말로 좀 뒷거래를 하면서 갔고, 근데 저는 끝까지 좀 버티다 보니까 KBS 이사 중에는 유일하게 그 대통령 해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분들이 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제 방통이 해임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새로 생긴 법으로 두 번째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해임이 된 경우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역사에 남을 그럴 그 경험을 했는데, 여기서 그 청문회 주재인이었던 그 고대 신방과 명예 교수인 그 김경근 교수, 고대 그 김경근 교수가 두 분 계십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분은 그 은퇴한 분인데, 거기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과서에 그 실릴 내용인데, 방송은 힘 있는 놈이 먹는 게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요. 두 번째, 그 강경 이사가 교수니까 만만해서 건드리는 거 몰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이 방송사의 아주 핵심을 너무 솔직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신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그 이슈를 건드렸어요. 강경 이사, 이사로 있을 때 그 수신료 인상 요구한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 공공업계와 수신료가 똑같으니까 이제는 조금 올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했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단식 투쟁을 안 했으니까 이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라는 희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녹취록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식 투쟁을 안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그 해임이 되는 뭐 그런 사람들, 저 속으로 왜 할복자 사는 얘기를 안 하실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 수신료가 그러면 적은가? 무려 6,400억입니다. 이렇게 그 적은 수신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TV 수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인상이 안 돼도 6,400억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효율 경영을 하게 되면은 이게 흑자가 됩니다. 사실 KBS는 지금 만성 적자에 시달렸고 구조적으로 만성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사였던 2016년과 2017년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노조에서 이 흑자를 본인들 보너스로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버티다가 결국 그 보너스를 주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KBS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가 버리고 60%가 넘는 KBS 직원이 연봉이 1억이 넘는 대단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거의 공룡집단 같은 구조가 그 생겨났는데요. 수신료가 적어서, 물론 이제 수신료가 많아서 이런 재정적인 독립을 해야 뭐 독립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그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6,4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충분히 이것을 이끌어갈 만한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 정권이 들어서서 방송작업을 하고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전리품 뜯어먹기, 민노총사나 언론노조의 그 전리품 뜯어먹기가 시작이 되니까 2018년은 드디어 400억에서 500억 사이의 적자가 났습니다. MBC는 1,200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났습니다. 이건 전부 국민 세금으로 다 때려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 세금을 때려 넣는 방송이 지금 하는 거,
이거는 저는 그 땡전 뉴스 때 대학을 다니면서 아주 땡전 뉴스를 그 혐오했던 사람인데 땡전 뉴스를 능가하는 정권의 선전선동 방송이 되어버렸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등비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에 관한 홍보 방송이 되어버렸죠. 세 번째, 민노총에 관해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성역화하는 민노총의 기관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곳에 왜 수신료와 국민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 박대출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MBC 이사장께 그 질문을 했습니다. 뭐 MBC 뉴스 보십니까? 안 본대요. 지금 MBC 뉴스는 뭐 1%대, 2%대에 가까운 뭐 거의 그 종편보다 더 못한 그 뉴스 그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사장도 안 본대요. 그리고 방송 언론의 가장 큰 책무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인데 그거 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태출 의원께서 MBC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이 MBC 문제뿐만 아니라 KBS, MBC 다 그렇죠. 그러면은 4대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EBS가 전부 다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의해서 장악이 된 유사일의 첫 번째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의 외부 노조가 모든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고 운영하고 이게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는 게 과연 건강한 것인가? 이건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 외부 노조가 4대 지상파 방송을 전부 장악하는 게 법적으로 어떤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방송 장악이 되고 나서 또 하나 얘기할 것은 그 방송 장악 시절에 KBS의 그 언론 노조 지부장을 했던 사람은 성재호라고 하는 인물이죠. 뭐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 아주 그 재밌는 명언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명언을 여기서 또 했어요. 제 학교에 와가지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언론 노조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기자가 자, 그 학교와 KBS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학교에 와서 난도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송재호가 한 얘기가 자, 국민 세금으로 그 시청료를 6천억 이상 받는 게 KBS인데 KBS와 상관없는 일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학교에 와서 협박을 하고 학교에 대해서 전화로 협박을 하고 몸으로 협박을 하고 말로 협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벌어지고 있는 거 여기서 6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을 한 거겠죠. 자, 장악이 되고 나서 KBS는 국장의 100% 부장의 70%가 언론노조 소속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제일 강하게 불고 있을 때 KBS도 성폭력 사건이 터져 나왔는데 아주 악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이건 성역이에요. 그래서 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전원이 다 이 노조, 그 언론 노조 소속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역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최고위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건의 최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부산총치국장으로 영전이 되는 일이 있어서 여기 그 전희경 의원도 계시겠지만 자유한국당 여자 의원들이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전혀 또 카바가 되지 않고 그냥 그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KBS 내부는 지금 아무런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지금 양승동 사장 체제하고 이 언론노조 사람들을 양승동아리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KBS는
KBS 언론 노조의 실세인 4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희한한 구조입니다. 이거는 섀도우 캐비넷이 뒤에서 KBS를 좌지우지하고 플러스 이제 손지호가 되겠죠. 그 다섯 명이 이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 KBS 1호조가 실세 1호, 2호, 3호, 4호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언론 노조 내에서도 성골, 진골, 뭐 육두품, 잡골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게 누가 4인 체제에 가까운 거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2호, 실세 2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세 2호는 이제 엄경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3개 직책을 한꺼번에 갖고 있어요. 자, 취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거기에 엄경철의 심야 토론이라고 하는 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을 집어넣은 그런 그 프로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며칠 전에는 KBS 9시 뉴스 메인 앵커를 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하나를 맡아도 힘든 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또 이분의 그 또 편파적인 그 진행은 또 굉장히 그 유명하죠. 그런데 이러한 방송에 그 우리가 수신료를 줘야만 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 적자가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적자가 나면은 국민 세금으로 이것을 메꿔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하나의 노조가 4대 지상파 방송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대단히 불공평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